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 렘넌트 새벽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육신적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237 나라를 품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해버린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단 문화로 각인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문화가 각인되도록 각인 전쟁 시대임을 깨닫고 결단하여 복음 체질되도록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반드시 올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믿고 미리 보는 CVDIP 축복의 응답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휴대폰, 카톡,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내려놓고 복음의 안테나를 켤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축복의 안테나를 켜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각인되어서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 사단의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언약 붙잡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며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7명의 렘넌트처럼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영원한 작품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비밀 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 렘넌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 이 특별 새벽 기도 이후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 기도, 전도로 세팅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재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로 헤븐이 달란트, 헤븐이 파워, 헤븐이 미션을 회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세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민정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응답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와 소년부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특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눈비비며 일어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가정들이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기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소년부, 렘넌트, 교사, 부모님 나와서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함께 옆에 있는 렘넌트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아멘.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3월부터 시작될 신학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들의 가문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절대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영원한 작품 남기며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도 3월 학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인 1월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2월 지난주죠. 세계 어린이 수련회까지 또 교회 안에 집중훈련으로 수련회로 인도받았었습니다.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서 복음에 집중함으로 방학 기간에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태영아부부터 대학 렘넌트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함께 봄방학 집중훈련을 마무리함으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렘넌트들, 새로운 학기,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힘,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준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을 시작하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는 길의 등이고 빛입니다. 가는 길에 빛이 없고 캄캄하고 어두우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때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렘넌트 때 한번 했는데 평생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시스템, 영적 습관입니다. 이번에 2월달 지난주죠.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저희가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 세계 렘넌트 어린이 수련회로 모여졌는데요. 어린이 수련회 참여하면서 2박 3일 함께 먹고 자면서 렘넌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겠다는 그 언약들이 보여졌습니다. 렘넌트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이,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또 나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나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어릴 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꾸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때에는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총리로 가든 다 똑같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감옥소의 간수장도, 불신자 왕에게도 보일 정도로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환경도, 사건도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애굽 복음화하러 가는 길, 세계 복음화하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평생의 답을 찾는 시간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매일매일 삶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겠다. 한 주간 한 주간 주시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하겠다. 결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담고 기도 속에서 시작할 때 올바른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진다는 말은 현장에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것으로 한 주간 시작하겠다라는 것, 그 결단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영순위를 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에 집중함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금토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어져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여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미래 지도자로 세워지고 박사들도 대통령도 정신질환자들이 가득한 미국도 모르는 영적 세계의 비밀, 영적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실제 준비를 예배 속에서 찾고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때는 조금만 집중해도 됩니다. 약간만
여유 있게 일어나서 5분만 해도 됩니다. 잠자기 전에 말씀 붙잡고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렘넌트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 집중을 기도를 통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려야 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렘넌트는 무조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기도가 생각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에 렘넌트들이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나요? 혹시 학교 가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고 또 짜증이 나고 불안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가 되도록 나의 뇌와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낮에는 학업이 힘들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가운데 또 스트레스 받고 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누르고 또 참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반드시 언약을 품고 자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짜증을 혹은 미움을 혹은 불안을 품고 자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답을 갖고 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정표를 가도록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학교와 학원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전무후무한 답이 아니면 앞으로 올 유니버스 시대, AI 시대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전무후무한 답이 없으면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전무후무한 답이 나에게, 내 학업에, 교회에 또 삼시대 살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오력 달라고 시대 살릴 영역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세계 복음화 할 체력과 렘넌트 전도 선교할 빛의 경제와 세계 복음화 할 만남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길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나에게 또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작은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렘넌트 때 하루에 한 번 평안하고 고요하고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수첩에 또 노트에 내가 오늘 스케줄, 나의 스케줄과 만나는 사람, 내가 가야 되는 장소를 또 학원 현장들을 놓고 만나는 친구들을 놓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스케줄과 만날 사람들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모든 스케줄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또 전도 대상자들 속에 이 능력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문제 당하고 나서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서 기도하고 사건 터지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미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에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빠졌는데 문제에 집중이 아니라 답 집중입니다. 언약 집중입니다. 살리는 집중입니다.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집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 붙잡고 뭐라느냐 기다리고 삶 집중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로 집중되어지고 낮에 모든 문제 속에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밤에 모든 것들 속에 답을 찾고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집중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작품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렘넌트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작품이 되고 렘넌트들의 모든 매일매일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여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망대를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여 하나님 올 한해도 작품 남기게 하옵소서. 또 교육국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과 달란트와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금토의 시대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또한 렘넌트들 현장에 생명운동 일으키는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대구 232개 초등학교 218개 중고등학교 60개 대학에 전도망대 절대망대 세워지게 해달라고 삶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에 집중함으로 올 한해 정말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작품들을 남기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국이 태영아부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에 있는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올 한해 7방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또 모든 현장에 정말 절대망대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믿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네피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시고 삶 집중, 삶 응답, 또 삶 세팅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전 세계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제자 남기는 사역 되시도록 모든 중직자들은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주역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릴 시대 살릴 영적인 힘, 영성을 준비하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서미스쿨과 또 모든 교육기관들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전 세계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절대 제자로 숨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기도하는 이곳에 삼뜰의 주역들로 금토의 시대의 주역들로 모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전 세계 산업인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모든 교사들과 모든 교육부서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삼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또한 병고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막막이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있어질 모든 훈련과 일정들 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전무후만 능력을 가지고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